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마지막 띠별운세가 되겠습니다. 네. 현기증 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제 많이 기다린 만큼 네. 이분들 뭐 좋은 소식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개띠, 돼지띠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실 거죠? 네. 2021년도 개띠분들은 지금 당장은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노력한 성과가 나중에 아주 값지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씀씀이를 줄이고 투자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주변의 조언을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고요. 색다른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띠분들은 올해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금전의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시지도 마시고요. 돈 잃고 사람도 잃으니까 그것만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띠분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네. 원하는 답변이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돈! 돈 조심하라는 네, 말씀이시거든요. money. 그죠? 머니머니 해도 머니인데 이걸 네. 빌려주거나 했다가는 돈 잃고 네. 사람 잃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네. 개띠분들이 좋은 달과 나쁜 달 한번씩 짚어주세요. 대박이 나는 달로는 3월, 6월, 9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4월, 5월, 7월이 되겠습니다. 네, 개띠분들 요거 꼭 알아두셨다가 누가 이제 4월, 5월, 7월에 돈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돈 없는 척 네, 해주시면 거진 척 돼요.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망의 돼지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돼지띠 2021년 어떻습니까? 네, 돼지띠는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추진해 볼 정도로 최고의 시기라고 할수 있고요. 특히 사교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해입니다. 전망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투자한 것이 이상 이익이 따라줄 신선한 바람이 불어를 오는데요. 네, 바람을 타고 희망이라는 색깔의 보금자리가 마련이 될 것이고, 금전과 명예가 한아름 들어올 것입니다.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로 성공할 기회에 수입과 수익 면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돼지띠분들도 좋은 달과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한 번씩 또 짚어주세요. 네, 대박이 나는 달로는 3월, 7월, 12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4월, 5월, 8월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2021년 띠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끝났는데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간혹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개인 점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다들 대박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만신이었습니다. 안녕!